바다 안에 꼭꼭 숨어있던 맛조개가 소금의 유혹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. 맛조개를 찾아내는 두 아이 호흡이 척척, 웬만한 어른들 못지않습니다. 니네 캤나? 야, 진아! 잘했다. 지섭이가 맛조개 구멍을 찾아내기 무섭게 지은이가 소금을 넣으면 여지없이 맛조개가 쏙! 환상의 콤비가 따로 없습니다.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두 아이. 얼핏 보면 남매 같아 보이지만요. 이 섬에서 둘도 없는 단짝 친구입니다. 어? 진짜 작다. 이 어떤 구멍이 있습니까? 대박 신기하잖아요. 파는 구멍마다 쏙쏙 올라오는 맛조개 잡는 재미가 실증이 나면요. 바다는 아이들에겐 또 다른 놀이터가 돼줍니다. 또래 친구라고는 단 둘뿐이다 보니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늘 함께하는 지훈이와 지섭인데요. 있는 힘껏 숨을 참고 물속에 들어가 봅니다. 잔꾀가 지섭이 레이더망에 고착. 하지만 머스케알 친구 생각에 모르는 척 해주는 센스를 발휘하죠. 서로의 그림자처럼 늘 붙어 다니는 두 아이는 이곳 초등학교에 6년째 함께 다니고 있는데요. 교실에서도 늘 두 아이는 서로의 곁을 지키는 사이입니다. 10 곱하기 3.14가 되겠죠? 네. 그 단원에 대해서 너희들 얼마나 잘 공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단원평가 볼 거니까 네. 부담 갖지 말고 아는 대로 실력껏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. 막상 시험지를 받아들면 아이들은 긴장하기 마련. 그런 면에서 지은이도 예외는 아닌데요. 하지만 지섭인 거침없습니다. 엄마, 찍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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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기. 미쳤어, 어떻게 찍어. 찍어. 모르는 척 문제 풀기에 열중하려고 해도 지은이가 영 풀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쓰입니다. 나름 시험을 보는 건데 가르쳐줄 수도 없으니 이럴 땐 난감할 따름입니다. 안 썼어요? 네. 자, 채점합시다. 빨간 100번 내고 선생님 좀 더 불러줄게요. 2번에 3.14. 채점이 시작됨과 동시에 한 문제 건너 하나씩 지은이의 시험지에는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데요. 11번에 76.93. 93? 20번에 5. 아니기가 몇 번 이해가 안 돼?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. 모르는 거 있으면 말해. 안 풀어줄게. 여기가 5지. 짝꿍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곤 하죠. 여기가 5cm면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5cm겠지. 18.84. 그러면 몇 년이야?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생활한 지 벌써 7년째. 수많은 추억을 함께 만들며 이젠 성별을 초월해 진한 우정을 나누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됐습니다. 현재 이곳 초등학교에는 지섭이와 지은이를 포함해 총 8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요. 하루에 한 번 전교생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있습니다. 어디 가는 거예요? 저기요. 여기 왜요? 밥 먹으러요.
급식을 하는 도시와는 달리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는데요. 혹시